그리고 others believe it ha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society. 그래서 일단은 지금 소재가 텔레비전이라는 거알것 같고, 그리고 텔레비전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이다,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이다, 두 가지가 제시가 됐죠. 그래서 which do you agree with and why? 어떤 것을 동의합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러한 내용이 접했어. 그 지금 하단에 일단은 브레인스토밍 팁을 지금 드렸습니다. 텔레비전이 좋다, 텔레비전이 나쁘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좋은 점, 어떻게 이미지랑 사운드가 일단은 보기에 재밌고, 그리고 다양한 컨텐츠가 있다. 또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죠. 교육적인 거, 뉴스나 리얼타임 업데이트, 그러니까 실시간이지. 그리고 이제 뭐 브레이킹 뉴스, 어디 한국에 뭐 외계인이 침략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 나오는 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뮤직비디오나 무비, 긍정적인 면. 또 선택적인 면에서도요, 우리가 이제 많은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필요할 때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고화질이죠. 이런 게다 뭐가 된다? 텔레비전의 좋은 장점이라는 거다. 오케이? 뭔 소리야? 이거 이제 생각하지 말고 갖다 그냥 써라, 이런 말이고. 텔레비전 나쁘다. 내용적인 면으로 굉장히 폭력적이고, 이제 성적이고, 또 마약이나 범죄가 이렇게 있지. 그러니까 소위 뭐야 한 거야. 무한범죄 가능하니까 안 좋고, 그리고 끊임없는 어떤 상업적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역시 좋지는 않다. 그리고 또 텔레비전 켜놓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앉아서 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뭐가 된다? Waste of time, 시간 낭비가 될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easy to lose track of time, 어떻게 시간을 지금 잃어버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라리 텔레비전 보는 시간에 더 낫다는 거지.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외출을 하거나 여행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이 텔레비전 보는 것 자체가 라이프스타일이 뭐하다,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소위 이제 이거 얘기할 때 자주 나오는 표현이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개념 나오고 있죠. 예, 누워서 감자칩 먹는 거. 통상 그 비만의 주요한 원인으로 뭘 얘기합니까? 이 카우치 포테이토 얘기하거든. 텔레비전 보면서 그냥 시간 때우지 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내용 챙겨갖고 봐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공간을 한번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뒷장 넘어가기 전에 이 페이지에서 좀더 놀아야 돼요. 이 페이지에서 좀더 놀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some people, other people, 어떤 걸 동의합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뭘 활용하면 되니? 뭘 활용하면 돼? 이 부분 있죠? Television ha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ociety. 혹은 Television has had a negative influence on society. 이런 식의 문장을 문제 응용해가지고 뒤에다 붙이면 된다. 유명했죠? 그지? 자, 그래서, 자, 문제상으로, 이제, 이 agree와 disagree 말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prefer라는 게 나와요. prefer라는 문제가 나와도 똑같이 문제를 응용해서 집어넣으면 된다. 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1, 2, 3, 4, 5, 6, 7 있었을 때, 일단은 2번은 브릿지니까 똑같아요. 어떤 거?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but I just explained two of them. 이거 버려. 이거는 문제 응용이니까 버려. 내가 말을 해야 될 주요한 이유, 3번하고 5번을 오늘 한번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태스크 2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패턴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것저것 소재가 있는데, 일단 이거 소재만 적어놓고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소재가 뭐가 있냐? 어떤 적어야 되냐? 여기다가 이렇게 개인 대 단체, 이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래, 여럿이 공부할래, 그 스터디적 부분. 그리고 혼자 밥 먹을래, 같이 밥 먹을래, 이런 거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큰거대 작은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 큰 도시가 좋아, 작은 도시가 좋아, 대기업이 좋아, 소기업이 좋아, 이런 게 지금 태스크 2로 자주 물어보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실내와 실외가 있어요. 너 안에서 노는 게 좋아, 밖에서 노는 게 좋아, 국내에서 노는 게 좋아, 해외에서 노는 게 좋아. 이게 실내 실외야. 개념 챙겨지나? 적어드려야 되나?
국내국에 리패턴 그리고 이제 집 밖이냐 집 아니냐 이런 거두 가지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나오는 거 교통 있죠. 대중교통. 너 자동차가 좋아? 아니면은 대중교통이 좋아? 아니면 너 걸어 다니는 게 좋아? 아니면 대중교통 타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물어봐. 둘 중에 책임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활동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액티비티. 액티비티 하면은 뭐냐? 너 영화 보는 게 좋아? 아니면은 책 보는 게 좋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너 누구 만날 때 이메일로 보내는 게 좋아? 아니면 직접 만나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봐. 대조적인 내용이죠?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미리 해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일렉트릭 게젯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뭐 핸드폰 얘기했는데 텔레비전이나 아니면은 핸드폰, 셀룰러폰이라고 하죠? 혹은 컴퓨터. 이 자체가 좋아? 싫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텔레비전이 좋아, 싫어? 여기에 해당하는 거 유형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이나 자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는 지적인 사람이 좋아? 아니면 웃긴 사람이 좋아? 뭘로써? 너의 룸메이트로서.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통상 태스크 1, 2는 미리 대답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양하게 지금 옵션 주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미리 지금 대답할 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여기 이제 패턴 좀 적을 건데요. 명확하게 3번하고 지금 5번을 말하는 패턴을 좀 정리를 좀할 거야. 자, 3번하고 5번을 말할 때, 3번하고 5번은 제일 처음 뭐가 나오죠? 3번의 처음, 뭐예요? The first reason is that. 5번은 the second reason is that. 그 다음에 내가 내용 말할 거를 이제 다섯 개로 좀 정리를 좀할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can 동사 활용하는 거야. can. 그러니까, 심플하게 일단 저거 얘기할까? 1번, 첫 번째는 can 동사 활용하는 거고요. 2번, 두 번째는 be 동사 활용하는 거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have 동사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have to나 아니면은 should 동사를 활용을 하면 문장 만들기가 되게 좋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그 무생물 주어 구문을 해서 주어, make, 그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동사나 형용사. 이 패턴이에요. 자, 뭐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적용을 이제 시켜봐야지 말이 좀될것 같아. 자, 보자. 우리 방금 한 거, 이거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텔레비전이 좋은 점, 나쁜 점, 이렇게 할수 있어. 그러면 뭐할수 있을까? 이제 텔레비전의 좋은 점 하면은, I can? 이거 만약에 집어넣으면은, 뭐, 정보를, 빨리빨리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돼? The first reason is that I can save time. 쓸수 있겠지? 내가 I can save time through watching television 하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구체적인 예로, 뉴스 같은 걸 통해서 최신 뉴스를 바로바로 뭐볼수 있다.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동사를 활용하는 거야. 자, 비동사 활용하는 거는, 그거는 뭐하다, 뭐하다. 그러니까 이건 가능했죠? TV is, more fun. 텔레비전은 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더 재미있다. 혹은, 텔레비전은, is more, 뭐하다? convenient tool. 보다 더 편리한 도구다. 물론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핸드폰 들어가면 돼. 오케이? 또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돼? 컴퓨터 들어가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 물건 들어갈 때 이거 비동사 쓰면 되겠지? 챙겨집니까? 그 다음에 have 동사 쓰면 된다. 이거는 뭐뭐가 있다,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그럼 뭐 하면 될까? 이 하면 되겠죠? 뭐
there are 혹은 아니 big cities 뭐 합니까? 텔레비전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해볼까? TV has 해보다 해주는 구별 가능하겠죠? 텔레비전은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텔레비전 has more 채널스 to see 보다 더 많은 것들을 혹은 채널 대신에 그냥 이거 러프하게 하면은 텔레비전 has many things to see 하면 되겠죠? 볼그 많은 것들이 있다. 볼 많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have 동사 써가지고 문장 만들면 된다. 그다음 네 번째는 have to나 should 동사를 활용해요. 뭐뭐 해야만 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특성이나 자질이 아니고 그 일렉트릭이 아니고 특성이나 자질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have to나 should예요. 그러니까 좋은 룸메이트의 조건은 이러면 어떻게 돼? 뭐 my roommate 나의 룸메이트는 should have 가져야만 합니다. 뭐를요? 뭐를 가능하겠죠? 혹은 뭐 좋은 리더의 조건은 good leader should have more work experience 보다 더 많은 어떤 일에 대한 어떤 경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주면 된다. 어디? 특성과 자질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케이? 그리고 이 5번 패턴. 주어, 메이크, 사람, 동사, 형, 용사.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거 텔레비전 그대로 예로 집어넣으면 돼요. TV, 텔레비전은 makes, 만듭니다. 나를, 어떻게? more knowledgeable. knowledgeable. 텔레비전은 나를 보다 더 지적으로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지겠지? 자, 지금 뭐한 거냐? 그 3번하고 5번은요. can, be, have to나 should, 주어, make, 사람. 이 5가지 패턴을 사용하면은 사실 만들지 못할 문장은 없다. 브레인스토밍이 안될 뿐이지. 이거 봐봐. 심플하게. 이거 아까 개인 대 단체 했어요. 너 공부 같이 할래? 아니면은 혼자 할래? 그러면은 There are many reasons 한 다음에 I can concentrate on better when I study alone. 가능하겠죠? 그지? 혹은 I can learn many things when I study together. 가능해지는 거야. 오케이? 혹은 뭐 비동사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너그 개인 혼자서 공부할래? 같이 공부할래? 나 혼자 공부할래? 그러면은 studying together is more fun.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또 have 동사 쓰면은 뭐 studying together has more beneficial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낼수 있는 거. 더 많은 이득이 있습니다. 챙겨집니까? 그리고 또 이거 마찬가지. 그래서 일단 3번하고 5번 만들어낼 때는 우리 지난번에 이제 키스톤 할땐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는데 요거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제 1번하고 2번 이미 해결됐고 사실 7번 해결됐죠. These are the reasons 나왔어요.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이 패턴 집어넣으면 해결이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이건 사실 태스크 1하고 2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주면 된다. 라는 거. 자, 그런데 선생님, 아이디어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대표적인 거 아이디어 좀 적어놔. 어떤 아이디어를 적어놓느냐? 일단 대표적인 아이디어. 아까 뭐 여러 가지 뭐그 이것저것 했는데 세이브 타임, 세이브 머니, 그리고 이거 스펠링 이상한데? 컨비니언트, 스펠링 어떻게? be, ni, unt. 맞나요? 이것도 이상한데? 나 발음, 단어 까먹었어. convenient. 이렇게. 빨리 고쳐봐. 고쳐봐, 빨리. 나를 민망하게 하지 말고. 응? convenient. be. 이에요. 날 대신해서 좀 고쳐달라니까.
convenient.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relieve stress. 이네 가지만 잘 활용해도 태스크 1과 2는 거의 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이 뭐가 와도 웬만하면 이걸로 거의 다 커버가 가능해. 오케이? 어디에서? 3번하고 5번에서. 자, 사실 이제 이거 그 정형화시켜서 바로 집어넣으면요. 만약에 이제 텔레비전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면 시간 줄인다. 뭐 TV 뉴스. 두 번째면 그 세이브 머니 한다. 신문 사볼 필요 없잖아. 가능하죠? 그 문제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이거 제가 이미 나눠드렸습니다. 예상 기출 문제 100개 거기에 해당하는 거 이것만 집어넣어보면은 사실 다 뭐가 가능하다? 말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볼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증명을 해줘야지. 자, 보시면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거 보니까 지금 뭐라고 돼 있나? 요즘에 대학들이 시험을 어디서 봐? 학교에서 보는데 최근에는 이 대학들이 집에서 시험 보는 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말하래. 만약에 장점 얘기했어.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뭐다? Save time. 두 번째 이유는 Save money야. 오케이? 그첫 번째 이유, Save time. 만약에 이제 여기 집에서 시험 보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학교에서는 뭐할수 있어요? 그빈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 그죠? 또 save money. 원래 시험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holding exams cost a lot of money, including paper and hiring proctor.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 감독관 구하는 것까지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돈 많이 들잖아. 그걸 이제 집에서 하게 되면 이게 다 save money가 되는 거죠. 캐치되지? 아래 건 어떻게 됩니까? 몇몇 나라들은 홈스쿨을 어떤 교육의 일부로 승인했어요. What is your opinion on this? 나 만약에 나는 yes다. 첫 번째 이유는 save time. 두 번째는 save money. 그러면은 홈스쿨을 찬성하는 이유.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세이브한다. 홈스쿨을 하게 되면은 교육과정 6년이나 3년 따라갈 필요 없이 빨리 끝낼 수 있다. 두 번째, save money. 홈스쿨 하게 되면은 어떤 tuition fee 있죠? 학교에 내는 등록금 같은 거낼 필요 없지 않느냐. 엄마가 가르치면 된다.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 save time, save money는 거의 무적이야. 어디 집어넣어도 이제 그 대답이 막 가능한 거. 예를 들어, 랜덤으로 막 이거 해볼까? 디스크라이브 어떨까요? 묘사하래. A behavior that many people may do in public that you find inconsiderate. 네가 생각할 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를 그 공중 장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 그걸 묘사해라. 아, 이거는 세이브 아니네. 디스크라이브 질문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가지 중에 뭐뭐 있었죠? 세이브 타임, 세이브 머니, 그리고 컨비니언트 그거랑 릴리브 스트레스. 여기서는 지금 그 어느 것에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네. 얘는 묘사하는 거니까 행동을 묘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디에서 공공장소에서 하는데 네가 봤을 때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 뭐예요? 그 스피딩 있죠? 스피딩이 뭐야? 침 뱉는 거. 침 뱉는 행위가 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이유가 뭐냐? 이건 좀 생각해야겠다. 이거 세이브 시간과 돈 낭비가 좀 애매한데 굳이 만약에 이제 억지로 많이 집어넣는다면 그 침을 뱉지 않음으로써 뭐 하게 된다? 세이브 타임, 세이브 머니야. 이건 좀 억진데. 왜 그러냐면 침을 뱉으면은 거리를 모아야 돼. 청소해야 되잖아. 청소 시간을 지금 줄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세이브 머니하면 청소하는데 들게 되는 어떤 비용을 줄이게 되는 거지. 이렇게라도 이제 억지로 붙여 놓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극한 경우에 대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생각이 안날 경우에. 이거 굉장히 좀 유용하거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또 랜덤으로 봤을 때
3개짜리 나와요. 특히 요새 추세인데요. 그 3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나오거든? 자, 이거는 뭐냐. 그 사진 동호회가, 어떤 활동을 주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전시회 가기, 그리고, 강연 듣기, 여행 가기. 뭐 고를래? 3번이요. 아니, 제 이번에 시험 보는 애. 또 똑같아. Taking a trip이에요. 자, 여행을 간대. 그러면 여행을 나는 가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첫 번째 이유, save time. 두 번째 이유, save money야. 자, 그러면 나는 시간, 뭐예요?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을 계획하는데 여행을 가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시간을 줄인다. 왜? As a photography club, we have to see various scenes. 많은 뭐예요? 광경을 봐야지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 트립을 감으로써 어떤 거? 다양한 씬에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다양한 씬에 노출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게 되지. 만약에 이제 we are going to taking a trip, we have to spend a lot of time to go various places. 그죠? 다양한 장소 보면 다양한 장소 봐야 되는데 여행 한 번쯤 끝나는 거야. 그 시간 사이 그 세이브 타임인 거지. 됩니까? 우와, 저 뭐야? 그리고 세이브 머니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as a photography club, we 혹은 they have to spend a lot of money on various, Lecture. 아니야, various things. 다양한 것들. 예를 들어, 이제, to take a picture. One has to hire a model. 모델을 지금 고용하거나 아니면은 go to other place 해야 돼요. 그지? 장소 가지, 사진, 뭐 풍경 사진 찍거나 할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행을 가게 되면은 여행 가면서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는 이러한 고용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이브 머니 되는 거죠. 됩니까? 뭐 마음에 안 들면 날 쳐다보는데. 자, 결론은 지금 그 논제가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생각이 안 나면 세이브 타임, 세이브 머니 집어넣자. 선생님, 그러면은 3번하고 5번 되겠는데 그러면은 4번, 6번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제 또 다음에 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지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 스코어는 뭐 했어? 3번하고 5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3번하고 5번 해결할 때, 첫 번째, 뭐 활용하자? 근거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뭐? can 동사 사용했고요. 두 번째, be 동사 사용했고, 세 번째, have 동사. 네 번째, have to나 should. 다섯 번째가, 주어, make, 뭐뭐뭐뭐. 이 다섯 개 패턴을, 이 다섯 개 문장 패턴만 알고 있으면은 문장 만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태스크 1, 2뿐만 아니라 웬만한 문장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해야 될 거는 또몇 번입니까? 4번하고 6번 지금 집어넣어야겠죠? 4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거에 관련된 건데. 4번하고 6번. 자, 4번하고 6번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지? To be specific 혹은 In my case나 for example 이런 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근거에 들어가는 표현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 6개 정도로 가면 될것 같아. 일단은 to be specific 하고 뭐뭐뭐뭐 이유를 지금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집어넣을 거. like 뭐뭐 요 패턴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뭐또 얘기한 다음에 so 뭐뭐하다. 세 번째는 또 뭐뭐뭐뭐 한 다음에 이게 if절, if 뭐뭐 하면 뭐뭐 하다.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야, 가정. 그리고 네 번째는 당연히 because로 문장을 더 확장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의 주장 얘기한 다음에 true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작성해 주시고 또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however 라는 걸 집어넣으면은 또 쓸거리가 말할 거리가 나옵니다. 근거 구체적인 근거 말하는 게 어때? 그 단순하게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선생님, 여기 제가 궁금한 거는 요 앞에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요 앞에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묘사하면 되느냐? 일단은 설명의 패턴을 취하거나 아니면은 예시의 패턴을 취하거나 혹은 어떤 인케이스, 어떤 경우에 뭐 인케이스 I'm a student. 내가 이제 학생의 경우에는 I don't have a lot of money. 내가 돈이 없으니까 I usually go to cheap places. 뭐 값싼 데 가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묘사하면 돼요. 묘사. 묘사.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를 들어서 가 봅시다. 뭐 할까? 예를 들어, 문제가 이제 이런 게 있다 쳐. 너 바깥에서 노는 거 좋아? 안에서 노는 거 좋아?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안에서 노는 게 좋아. 라고 해놓고서 뭐 하면 될까? 안에서 노는 게 좋아. 그러면은 이거 I can do various things 라고 했어요. 3번으로. 오케이? 그렇게 해놓고서 지금 like 해서 내용을 좀더 이제 보여라는 거지. 밖에서 노는 게 좋아. Like 뭐 dancing in a club. 클럽에서 춤추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예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챙겨집니까? 그 다음에 또 2번에 so. so는 뭐야? 이거는 뭐뭐에서 뭐하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건 뭐 할까? 컴퓨터 해볼까? 컴퓨터. 컴퓨터가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냐? 아니면 컴퓨터가 뭐 잠, 그 컴퓨터 컴퓨터 이거 다 너무 당연한 거네. 그 이메일로 편지 쓰는 게 좋아? 아니면은 직접 만나는 게 좋아? 이렇게 물어봤어. 나는 이메일이 좋아. 그러면은 어떻게? 뭐 I can contact him without any 뭐? any 시간 낭비 없이 뭐 spend time 하면 되겠죠? 시간 낭비 없이 뭐 직접적으로 볼 수, 뭐할수 있다 뭐 그렇게 해놓고서 so I can save time 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if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이제 너는 뭐 할까? 아까 in에 나와서 해볼까? 바깥에서 노는 게 좋아? 안에서 노는 게 좋아? 나는 바깥에서 노는 게 좋아? 나는 안에서 노는 게 좋아. 그러면은 I can have a convenient time in my home. At my home. 나 집에서 컴퓨터를 보낼 수 있어요. 뭐 하면은 if I 뭐 하면 내가 뭐 if I'm out 내가 만약 바깥에 있다면은 I could be influenced by the weather. 뭐, 내가 이제 날씨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말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because. 이것도 이제 이유 말하는 거지. 이유. 일단은, 너 안이 좋아. 그러면은, 안이 좋아. it is convenient. 내가 비동사 썼어. it is convenient. 왜냐하면, because, 뭐에서? because I can do anything within my home, like watching TV or listening to the radio. 그렇게. Or, 뭐, sleeping at my bed. 집에서 뭐, 할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through. through는 뭡니까? 뭐뭘 통해. 이런 거죠? 그러면, 너 지금, exercise 매번 해야 된다.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나한테 뭐, 동의한다. 해놓고서, 뭐 하면 돼요? 나는 동의한다. 이유, 첫 번째. I can lose weight. 몸무게 감량할 수 있어요. 해놓고서 through 뭘 통해 exercising in the gym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더 확장시키는 패턴이니까. 그 다음에 뭐, however가 들어간다. 이거는 뭐냐? however. 이거는 반대 상황 고려하는 거거든. 우리 요거 한번 가볼까? 텔레비전 이거. 텔레비전이 좋다 나쁘다. 뭘로 했어요? 좋다 했어요? 좋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네. Of course, TV has a bad point. 그러니까 TV가 안 좋은 점이 있어. 하지만 television has many 어떤 거? 뭐 educational channels. 이렇게 하면은 또 문장이 더 확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결론은 뭡니까? 이런 내용을 좀더
문장을 우리는 길게 만들 필요 있거든. 문장을 길게 만들기 위해서 like, so, if, because, though, 아니고 through, however 이 문장의 어떤 논리를 집어넣으면은 문장이 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지. 그냥 문장 만드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패턴을 집어넣어가지고 문장을 더 길게 만들어 버릇해야 된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오케이? 브레인스토밍 우리 이미 했습니다. Save time, save money. 그치? 근데 그 전자에 이거 좀더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말하면은 45초가 좀더 이제 짧아지는 그런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결론 부분은 시간이 나면 하면 된다. 그 부분은. 자, 그러면 뒤에 샘플 리스폰스 보자. 자, 샘플 리스폰스 보니까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 챙겼던 거 있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방금 말한 것들이 내용이 좀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뭐가 돼야 되냐? 뭘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죠? 뭐, I have to say that, 문제 응용.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but I'll just explain two of them. 이건 이제 암기 됐으니까 괜찮고, 7번도, These are the reasons why.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가? 이게 문제 응용이잖아요. 그 버리는 거야. 결국 3, 4, 5번, 6번 중에서 지금 브레인스토밍 하는 이 3번하고 5번 부분을 우리는 대부분 다 뭘로 커버했냐? Save time과 money. 그리고 relieve stress, 그리고 convenient, 뭐, 이런 걸로 지금 커버를 하는 방식으로 제꼈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에, 이제, 그, 얘가 일반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제 예시 하나 정도 들고, 그 뒤에 like나 because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면은, 얘네가 다 완벽하게 내용이 채워진다는 거지. 특별히 이 부분에서 지금, in my case랑 in my experience를 굳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경우를 들면 이거는 논리상 막힐 필요가 없어. 어디에나 다 어울려.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말하면 보다 더 예쁜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그리고 이제 얘는 태스크 1이지만 이거 바꿔 이거 2를 바꿔도 똑같지? 아니, 2를 바꿔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샘플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I'd have to say that TV ha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ociety. 뭐야 이거? 문제 응용한 거죠? 그리고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is, but I'll just explain two of them. 브릿지죠? The first reason is that TV is more dynamic than other types of media. 자, 뭐쓴 거냐? 이 비동사 쓴 거예요. To explain, you get news coverage a lot faster from TV compared to radio or print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만약에 아까 배운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이 자리에 이제 can 들어가면 되죠. You can get. 그리고 the combination of image and sound is highly effective. 이건 이제 좀더 문장 그 본인이 센스 있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the second reason is that some programs have Great educational value. 그러니까 어떤 일부 프로그램들은요, 굉장한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Discovery TV 채널, 이게 지금 무생물이에요. Makes us to broaden, makes us 하면은 broaden our knowledge base, 그죠? And it's making our generations smarter and smarter. 그러니까 우리 세대를 보다 더 현명하고 더 똑똑하게 만들어 줍니다. These are the reasons. 이게 바로 이유예요. Why television has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ociety. 선생님, 똑같이 말해도 됩니까? Speaking은 괜찮아요. Speaking은 문제를 똑같이 말해도 괜찮다. Writing이랑 틀리게. 자, 그러면은, 일단, 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뭐, brainstorming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챙겨줬는데, 문제가 지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아이디어는, save time, save money, relieve stress, convenient. 요네 가지만 챙겨도, 웬만한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뭐예요,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특히 오늘 이게 태스크 1, 2 공통적으로 써야 될 문형, 그러니까 패턴에서 설명드렸어요. 비동사, can, have, should, 그리고 무생물 주어 구문, 주어, 메이크, 사람, 사물. 요 다섯 개 문장만 생각하면은 사실
이거 라이팅에도 적용이 돼. 내가 센텐스 맺기 힘들어요. 아니야. 이 다섯 개만 잘 생각하면은 웬만한 것도 다 구현된다는 거. 의외로 많지 않다. 영어 많은데. 됐죠? 오케이.